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코백을 만들어 보고 에코백에 전사지도 붙여볼 예정이에요. 공방에 가기 전에 전사지 주문을 위해 간단한 디자인 작업을 했는데요. 저희 더몰 로고를 귀여운 필기체 폰트로 바꿔서 에코백에 어울리게 작업을 했어요. 마음에 드는 무료 폰트를 찾아서 저는 미리 골라놨는데요. 에코백 사이즈가 대략적으로 가로 35, 세로 40cm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백의 사이즈를 감안해서 전사지 사이즈를 가로 약 8cm로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한 로고를 A4 사이즈의 대지 위에 10개가 배열되도록 위치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마무리된 AI 파일을 전사지 업체에 보내서 주문을 해주면 됩니다. 공방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캔버스천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재단할 원단 사이즈는 겉감 가로 35, 세로 42cm, 안감 가로 35, 세로 36cm, 어깨끈은 가로 12, 세로 62cm로 각각 두 개씩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식사 방향을 세로 길이와 같은 방향으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원단에서 식사 방향과 부사 방향을 제대로 알고 재단선을 그려줘야 한다고 하는데요. 식사 방향은 원단의 세로 방향, 부사 방향은 원단의 가로 방향, 또 바이어스 방향은 원단의 대각선 방향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원단이 풀어지는 방향이 식사 방향이고 그 반대가 부사가 된다고 외우면 되겠죠? 원단은 식사 방향이 부사 방향에 비해 잘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에코백에 세로를 식사 방향으로 둬야 한다고 합니다. 물건을 넣으면 아래로 무게가 처지기 때문에 최대한 늘어나지 않는 방향을 세로로 둬야 에코백에 물건을 넣었을 때덜 처지겠죠? 그래서 식사 방향을 항상 유의하여 재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에코백의 세로 방향을 식사 방향으로 두고 재단해 주세요. 어깨끈은 이렇게 반으로 접고 또 접고 또 접어서 다리미로 꾹꾹 다려줍니다. 이렇게 접은 어깨끈 양 가장자리에 평소보다 큰 땀으로 상침을 해줍니다. 큰 땀으로 상침을 해주는 건 그냥 핸드메이드 느낌을 주기 위해서이니 취향에 맞게 조절하시면 된답니다. 두 개의 어깨끈 가장자리 상침이 끝나면 겉감이 되는 캔버스천을 이렇게 반으로 접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옆에 6cm 간격에 점을 표시해 줍니다. 어깨끈을 박음질할 위치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 위에 어깨끈을 고정한 뒤 박음질, 되박음질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주세요. 반대쪽 끈 위치는 지금 박음질한 끈 위치를 옆에 대보고 똑같은 위치에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반대쪽 끈도 왔다 갔다 박음질을 해줍니다. 오, 대칭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엔 에코백 바닥 부분을 먼저 박음질해 줄 건데요. 겉감과 안감 둘다 바닥 부분을 시침핀으로 고정시켜 주세요. 그리고 시접 1cm로 박음질을 했습니다. 안감과 겉감 둘다 다리미로 가름소를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제 에코백 겉감과 안감을 같이 박음질해 줄 건데요. 캔버스천 겉과 안감의 겉이 이렇게 마주보게 겹쳐서 맨 윗부분 끝선을 고정시켜 주세요. 그리고 시접 1cm로 박음질 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안감과 겉감의 윗부분 끝선을 맞춰서 박음질 해주면 되는데요. 안감이 겉감보다 세로 길이가 짧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이 차이가 날 거예요. 이렇게 안감을 끌어서 겉감 끝부분에 맞춰 박음질 해주세요. 박음질이 다 되면 안감과 겉감 사이에 이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양 옆을 박음질해 줄 건데요. 가운데 이어지는 부분을 시침핀으로 고정시켜 주세요. 그리고 양 옆을 쭉 박음질해 주면 되는데 이번에도 안감 한쪽 부분에는 창구멍을 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창구멍을 통해 안쪽부터 뒤집어 주세요. 다 뒤집은 후에는 안감과 겉감이 이어지는 부분을 다림질 해주세요. 그리고 3cm의 선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어진 선부터 접어서 안감을 안쪽으로 넣어준 뒤 다리미로 접힌 부분을 꾹꾹 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안쪽에 0.7 정도의 상침을 하면서 어깨끈을 같이 박음질 해주세요. 이렇게 박음질을 하면 조금 더 튼튼한 어깨끈이 되겠네요. 창구멍까지 박음질해주면 에코백이 완성됩니다. 완성된 에코백에 전사지를 붙여볼 건데요. 미리 주문해놓은 더물 로고 전사지가 이렇게 도착했어요. 저는 분명히 노란색, 빨간색이 배열된 디자인을 했는데 이렇게 빨간색 글씨만 보여서 처음엔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뒤집어 보면 희미하게 제가 디자인했던 배열이 보이죠? 미리 테스트도 해보니 빨간색으로만 보이는 부분이 원단에 붙는 뒷면 부분이더라고요. 전사지를 필요한 부분만 오려줬습니다. 에코백을 살짝 접어서 가운데 부분을 표시해주고 전사지 위치를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예열된 다리미를 위에서 지그시 눌러주세요. 다리미를 밀지 말고 그냥 꾹꾹 눌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팀은 하시면 안 되고 열만 가해주세요.
전사지에 열이 조금 식은 뒤 천천히 전사지를 뜯어내면 이렇게 나만의 에코백이 완성된답니다.